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자다가 바로 일어난 상태에서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밀고 일부러 일단 씻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약간 제 뷰티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6개월 전과 어떤 제품이 바뀌었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제가 평소에도 사용하고 방송할 때도 사용하는 비비크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쓰는 비비크림과 립밤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용 전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제품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알죠? 저도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 비비를 이거 안 할 때도 내가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니, 기초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멀전 화이트닝 에센스. 이렇게 저의 기초는 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디로션. 아, 듬뿍듬뿍. 겨울처럼 환절기라서 피부가 안 바르면은 진짜 거칠거칠해져, 아시죠? 머리를 좀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다 말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이 머리가 제일 이쁘다, 여기서 고정되고 싶다,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는 걸 안 좋아해서 모자를 좀 고정하려고 이렇게 줬어요. 떠있는 머리 정리할 겸 차분한 머리가 좋으면은 이 모자를 거의 한 7년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1분 정도. 그래서 만약 오늘 뭐 외출할 일, 뭐 방송을 해야 된다, 비비크림을 바르겠죠, 여러분들.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이제 비비크림 대신 요걸 바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브제 파운데이션. 립집에서 머리를 딱 하면은 이쁘게 고정됐죠. 전 이 상태로 머리를 따로 안 해요. 뭐 고데기, 왁스 이런 거 안 하고 이 상태로 방송을 해요. 외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비비는 발라준다 생각해. 뭐 요즘에 뭐 비비, 남자가 뭘 비비를 바르냐는데 상대방들을 위해서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이라고 되게 스틱형으로 돼 있어요. 화장품 광고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웬만하면 내 피부랑 안 맞고 내 피부톤이랑 안 맞는데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 좋아요 쓰세요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 나한테 딱 맞더라고요. 제가 기존 쓰는 비비크림보다도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써봤는데 비포 에프터 잘 보세요.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립스틱처럼 열어서 돌려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바르는 식으로만 할게.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 한번 쓱, 여기 한번 쓱, 여기 한번 쓱. 편리하더라고. 이 상태에서 원래 손으로 두들겨줘도 좋은데 나는 약간 조금 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여기서 저는 쿠션으로 좀 펴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커버력도 좋고 약간 평균적인 남자 피부톤이랑 잘 맞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미디움 베이지 쓰거든요. 미디움 베이지 중간 느낌. 내가 피부가 그렇게 환한 편이 아니라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살짝만 쓱쓱쓱 했는데 비비크림 엄청 많이 바른 느낌처럼 와, 다 됐어 벌써. 이게 방수도 되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예, 바르기도 편하고 이게 그리고 선크림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장점들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었더라고. 제가 아까 쓱 쓱쓱 세 번 진짜 살짝 발랐잖아요. 발랐는데도 약간 이런 느낌? 커버가 일단 다 되는 것 같은? 진짜 뾰루지 하나 없이 오브제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들.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지금 구매하시면은 아마 51% 할인 중이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사도 되죠, 여러분들. 남녀 공용이고 여자분들은 라이트 베이지 쓰면 될 것 같고 남자는 미디엄 베이지가 나은 것 같아요. 엄청 얼굴이 밝은 걸 선호하는 사람은 라이트 베이지. 난 자연스러움을 되게 추구하거든요, 저는. 나 화장했어 이 느낌보다 커버 될 정도만 되고 약간 조금 가릴 것만 가리고 한 듯 안 한 듯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미디엄 베이지를 선호해서 미디엄 베이지 구매했고요. 뿅! 브러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브러쉬로 잘 발리죠? 진짜 괜찮아요. 매트한 느낌이 강해서 저도 잘 탔습니다, 이번에. 과한 느낌도 없고 커버력도 되게 좋아서 퍼프를 굳이 안 사도 되는.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간편해, 그래서. 손에 묻을 일도 없고 바른 듯한,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 좀 더 화사한 톤을 원한다. 조금만 더 발라주시면 되고요. 좋은 게 마스크 쓰고 벗었을 때도 별로 안 묻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또 여기 게 좋은 게 좀 계속 사용했는데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여기가 립밤 제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립밤도 있어요. 여기 립밤도 쓰는데 제가 립밤 진짜 많이 바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난 입술이 트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브제 같은 제품에서 립밤이 있더라고요. 발색도 괜찮더라고. 제가 입술이 자주 건조해지는 편이라 지금 되게 좀 아파 보이죠. 근데 이게 남녀를 떠나가지고 입술이 좀 이렇게 색깔이 없잖아? 그럼 되게 아파 보여. 생기 없어 보여가지고 이거는 발색도 빨간 부분 있죠? 이게 발색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주변 부분이 보습력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아예 내가 갈아탔어 립밤을. 완전 요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발색도 되고 보습도 되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확실히 남자가 너무 빨가면은 약간 좀 비호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빨개지는 것도 아니고 보습과 발색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나. 자연스러운 느낌. 오브제 파운데이션 오브제 립밤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나 피부도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한 번에 그냥 싹싹싹 하니까 풀매한 느낌이야 지금. 그날 피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뜨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확실히 이거는 스틱형 파운데이션이라서 뜨고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부담스럽지가 않지. 편해요. 그리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고. 일단 좋은 점은 비비는 바르고 200번 두들겨야 돼. 근데 파운데이션은 쓱쓱쓱 하고 20번만 두들겨주면은 딱 자연스러운 느낌. 그늘이 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거울로 보면은 완벽합니다. 디자인도 예뻐. 립밤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스틱형인데 여러분들 엄청 오래 쓸 것 같은데? 오늘 쓴 거 봤지? 한번 쓱쓱쓱 진짜 오래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비비 걱정은 없을 듯. 바르기 전과 바른 후 보시면은 진짜 확연한 차이가. 이거 오빠 쓴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브제 파운데이션. 아 나 오랜만에 밖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싶었거든. 소뚜껑에다 삼겹살 구워먹고 싶어. 아니면은 냉삼 사와서 집에서 구워먹을래 얘들아? 거기 냉삼 포장되나 잠깐. 사장님 혹시 그거 삼겹살만 따로 포장해올 수 있나요? 아 지금 안 됩니다. 아, 네네. 저 뭐 실수했나? 사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그 고기만 제가 거기서 포장해올 수 있나요? 아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아 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지!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해서 고기 안녕하세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호. 야 비비 와서 안 묻었는데? 안 묻었어. 개졌네. 오케이.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좀 익은 것 같거든요 가운데는. 식사하세요 여러분들.